43번 문제는 동식물류의 일반적 성질로 옳은 것은? 동식물류는 사료 위험물입니다. 자연 발화 위험은 없지만 점화원에서 쉽게 인화한다. 자, 이건 인화라는 것이 점화원 때문에 생기는 연소가 되겠는데 사료 위험물이 인화성 액체라서 인화하는 건 맞지만 동식물류는 세 가지 구분하죠. 건성류와 반건성류와 불건성류 구분할 때 건성류란 요드 값이 130 이상인 것으로서 얘가 자연 발화를 하는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되고 반건성류는 요드 값이 100에서 130 사이에 있는 것이고 불건성류는 요드 값이 100 이하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식물류에 속하는 이 건성류의 경우에는 자연 발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지 위험이 없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 대부분 비중값은 물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사료 위험물이니까 기름이니까 물보다 가볍다가 돼야 되겠죠. 인화점이 100도씨보다 높은 물질이 많다 그랬습니다. 자, 동식물류의 인화점 범위는 250도씨 미만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잠깐만 참고할 부분이 뭐냐 하면 제4석유류는 인화점 범위가 200도씨 이상 250도씨 미만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250도씨 미만이라는 것이 200도씨 이상 250도씨 미만에 중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230도씨의 인화점인 물질이 있다면 얘는 동식물류일까요? 제4석유류일까요?를 질문한다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동식물류란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라는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이런 원래의 어떤 그 원재료라면 동식물류고 그렇지 않다면 제4석유류입니다. 어쨌든 250도씨 미만에 속하는 범위에 있는 것이라 인화점이 100도씨보다 높은 물질이 많은 건 옳은 얘기겠죠. 답은 3번입니다. 요드값이 50 이하인 건성류는 아니고요. 요드값이 130 이상인 건성류가 자연발화 위험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44번 문제는 운반할 때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수성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하는 위험물은 무엇인가였습니다. 방수성 피복이 필요한 것과 차광성 피복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방수성은 제1류 위험물 중에 알칼리 금속 화산화물과 제2류 위험물 중에서는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이 있고 제3류 위험물 중에서는 금수성 물질이 해당이 되죠. 그런데 차광성 피복이 필요한 위험물은 제1류 위험물 전부다랑 제3류 위험물 중에서 자연 발화성 물질, 제4류 위험물 중에서는 특수 인화물만 해당이 되고 다음에 제5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은 전부 다 해당이 된다라고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류 위험물 중에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의 경우에는 얘는 원래 1류 위험물 전체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는 차광성 피복도 해야 하고 방수성 피복도 해야 하는 둘 다 해야 하는 분명히
해당이 된다라고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방수성 피복이 필요한 것은 TNT는 제5류 비염물이라 5류 비염물은 차광성 피복이 필요하고 이황화탄소는 4류 위험물 중에서 특수 이나물에 속하니까 역시 차광성 피복이고 고아 염소산 6류 위험물이죠. 얘도 차광성입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